하면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한 레슨을 준비를 했습니다. 골프의 가장 큰 매력, 메리트는 뭘까요? 다른 운동에 비해서 정말 늦은 나이까지 할 수 있고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을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 장점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스윙을 하면서 아프면 안 돼요. 아프면 늦게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. 오랫동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몸에 맞는 스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만약에 내가 공을 치는데 어딘가가 아프다. 평소에 아프지 않던 새로운 곳이 아프다라는 거는 스윙에서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은 특히나 허리가 아픈 분들을 위한 레슨을 준비했는데요. 허리가 아픈 이유, 첫 번째는요, 어드레스에 있습니다. 어드레스에 쓸 때 허리의 모양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선 평소에 제 어드레스 모양이고요. 허리가 자주 아픈 분들의 어드레스 모양입니다. 딱 봐도 차이가 있죠? 허리가 많이 꺾여 있어요. 허리가 아픈 분들은 이렇게 어드레스 했을 때부터 이미 허리가 꺾여 있기 때문에 스윙하는 내내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.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가 약간 꺾여 있는 분들이라면은 어드레스 했을 때 살짝 꺾이는 건 괜찮아요. 그런데 그냥 저처럼 제 체형처럼 거의 바로 있거나 정말 살짝 꺾여 있는 분들인데 어드레스 했을 때 무리해서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꺾어놓고 스윙을 하게 된다면은 딱 코어에 힘도 들어가지 않고 안정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스윙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요. 그런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져주세요. 어드레스 했을 때 이 배 쪽을 이렇게 힘을 풀고 있는 게 아니라 배 쪽을 약간 이렇게 말아서 배에 힘을 주고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내 배를 감춰준다. 배를 감춰준다라는 느낌을 가지시고 어드레스 해주시는 거예요. 이런 느낌. 이런 느낌이 안 돼. 힘이 풀려있죠. 이렇게 말아준다고 생각하고 어드레스 하시면은 훨씬 더 어드레스 때부터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허리가 아픈 이유 두 번째는요. 백스윙에 있어요. 백스윙을 했을 때 어드레스는 잘했는데 백스윙에서 이렇게 허리가 꺾이는 분들 계십니다. 허리 쪽이 이렇게 C자로 백스윙 탑 올라갔는데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. 꺾이는 큰 이유는요. 내 몸이 원래 유연하지가 않아요. 뭐 고관절도 그렇고 흉추도 그렇고 요추도 그렇고 유연하지가 않은데 남들이 생각하는 백스윙 탑 크기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백스윙에서 내 유연성은 사실 이렇게 작은 백스윙이 맞아요. 그런데 남들이 생각하는 백스윙 탑 보통 뭐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될 정도로 들려고 하잖아요. 그 정도까지 억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가 꺾이고 몸의 밸런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.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 내가 허리가 아프고 너무 꺾여서 체중이 오른발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왼발로 실려버리는 리버스 피봇이 나오는 분들이라면은 특히 백스윙을 작게 하세요. 무조건 백스윙 탑은 여기까지다 이런 건 없습니다. 오히려 그런 분들일수록 백스윙을 작게 하려고 했을 때 공의 힘 전달도 더 잘 될 거고요. 꺾이는 부분도 없어지니까요. 백스윙 탑 크기 내가 생각하는 정석의 크기보다 조금 작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작은 백스윙으로 스윙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좋은 임팩트 그리고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 허리가 아픈 이유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. 이 이외에도 참 많아요. 어떤 부분이 됐던 간에 내가 스윙을 하면서 허리가 이렇게 뒤로 뒤집어지는 동작이 나오면 아플 수밖에 없으니까요. 내가 언제 허리가 많이 꺾이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최대한 중립의 자세, 평소와 같은 이 배의 힘, 허리의 꺾임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스윙하신다면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골프 오래도록 재밌게 치실 수 있으실 거니까요. 이 부분 생각하면서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